부정선거,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뜻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까지 부정선거의 흑역사가 계속됐는데, 이번에 선거를 주관하는 행자부 장관이 여당 의원 모임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를 외쳤고 경제부총리는 총선 도움 발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의 흑역사를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년 만인 1954년, 이른바 공봉선거가 등장합니다. 경찰이 유권자와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공봉으로 억압해 야당 성향 유권자를 방해하고 야당 후보자가 출마를 포기하도록 한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간신히 민주당을 눌러 체면을 구겼고, 이에 놀란 이승만 전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를 계획합니다. 1960년, 자유당은 위조 투표지를 선거함에 넣고 한 명당 투표용지를 20장까지 가져가는 등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정치 깡패와 공무원까지 동원됐습니다. 부정선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부정선거는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부정선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관권 행정선거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면 박정희 정권에선 금권선거, 만국선거가 성행합니다. 선심성 공약과 함께 막걸리, 고무신부터 막대한 금품이 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조달하는 중앙정보부가 등장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공작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중요 선거 때마다 북풍이란 말이 따라다닌 건 이때부터입니다. 1971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야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턱밑까지 추격하자 10월 유신의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공작과 부정선거로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 없어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후 체육관 선거로 권력을 유지하던 전두환 정권은 60 민주화 항쟁으로 막을 내렸고, 부정선거는 잠잠해진 듯 보였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전국은 혼란에 휩싸였지만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뿐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